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신용이 적고 쉽다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급한 움직임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긴다. 고요함과 평온함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든다. 말을 능숙하게 하면 실수가 생기지 않는다. 이해가 빠르면 계산기는 필요 없고 문단속을 잘하면 문을 잠그지 않아도 열 수 없게 된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끝이 없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진실해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평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는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실패를 면할 수 있다. 강해지려면 흐르는 물처럼 되어야만 한다. 물이란 장애물만 없으면 유유히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흐르지 않는 법이다. 내 문안 관이면 물은 내 문하에 흐를 것이요. 둥근 관이면 물은 둥글게 흐를 것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센 사람이다. 죽음에 임해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이.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나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모름이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 말을 믿어라. 노자 인생명원.